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거토의 아빠 쥬아니입니다. 터닝메카드 시즌2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나무위키, 여기 터닝메카드 나무위키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나무위키에 나온 터닝메카드 정보를 좀 보면요, 좋은 정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나무위키에 들어온 이유는 바로 이 터닝메카드 장난감 때문입니다. 여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에반 터너토스, 약간 가까이 보겠습니다. 자, 왕구 제품을 보면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주니어 시리즈입니다. 주니어 시리즈 알타, 주니어 시리즈 알타가 아직 안 나왔죠. 가보토스 블랙, 그 가보토스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보토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사이클롭스예요. 사이클롭스 그레이라고 써 있죠. 이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눈이 하나 있는 신기하고 아주 무서운 괴물 같은 동물, 인간? 괴물이죠. 자, 우리가 엑스맨에서 나온 사이클롭스는, 이거는 눈 하나, 사이클롭스는 이렇게 눈 하나로 나오는 괴물로 유명해요. 터닝메카드 이 사이클롭스 그레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확실히 잘 모르지만 이게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멀티캐리어 10은 지금 현재 테이밍 챔피언십에서 한 개씩 받을 수 있는데 다른 먹구예요. 이 테이머스 캐리어 컬렉션 세트, 거기에만 들어있습니다 현재로. 그리고 바로 이 위를 보시면 그리폰 토킹카, 스핑크스 토킹카, 타나토스 HG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폰 토킹카하고 스핑크스 토킹카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카이온 타이럭스 스페셜 세트를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카이온 스파이더, 이 스파이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카이온 스파이더 스페셜 세트는 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카이온 타이럭스보다 카이온 스파이더 스페셜 세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가 타이럭스보다 훨씬 더 멋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테이머스 캐리어 컬렉션 세트예요. 그 숙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 그래서 저희가 이 나무위키 사이트에서 터닝메카드 장난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It's time to say goodbye. Thank you very much for watching Tiger Toy TV. Please click like and subscribe to our channel. New videos are uploaded daily at 5 p.m. We hope to see you again very soon. Thanks again and see you tomorrow at 5. Cheers everyone!